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오늘 증시 생각보다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중간부터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그래도 기리분들, 야,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셨을 듯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1% 하락으로 분명 하락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그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아마도 그 중심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이랑 통화 후 보복을 하려는 걸 멈췄다 이 기사 덕분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뭐 보복이 나오니 아니면 뭐 대응을 하니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나이스하게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일단 차트만 보면은 좋습니다. 이제 2650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양봉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도 21선 찍고 올라오는 모습.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야 이거 조정 끝난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살짝 가져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21선 살짝 찍고 양봉 아래꼬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에코프롬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기쯤에서 저점을 다져주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장과 이스라엘의 대응이 도대체 뭘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오늘 저녁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2,400억 매수, 외국인 2,300억 매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네요. 그리고 연기금 500억 매수합니다. 연기금 순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LG엔솔, LG생건을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네이버, SK이닉스,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전력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바이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반격도 반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오늘 저녁에 빠르면은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어가 좀 다르죠. 반격이 아니라 대응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꼭 물리적 대응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 추가 제재 영향으로 니켈,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비철금속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결국은 돌고 돌아 야 인플레 관련주만 오늘 다 올랐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완성차업기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저피비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피비알 관련주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환율과 유가는 여전히 위에 있긴 합니다. 요 친구들이 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0.7% 하락, 상해는 0.6% 상승, 항셍은 0.7% 하락으로 조금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0.5%나 반등하고 있죠. 진짜 다행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5천억 매도와 콜옵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레버리지, 한미반도체, 네이버,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NF, 이스페이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타차전, 에코프로비엠, SKC, 기아, CJ젤제당, 한국전력, LNF, 메리츠, 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기아, SK이닉스, 현대차, 고려아연, 효성중공업, 하나오션, LG생건, 테스를 매수합니다. 주일제입니다. 내일은 미국 3월 산업생산이 발표, 모건스탠리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중동, 비철금속, 전선 관련주인데 전부 다 인플레 관련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동 관련주 오늘 또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흥구석유 7% 상승, 한국석유 16% 상승하는 그 중심에 윗꼬리 음봉이 이렇게 붙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했다시피 이런 친구들은 인버스적 성격, 증시가 빠지면 올라가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증시가 슬금슬금슬금 올라오자 요 친구들은 슬금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흥아해운 등요 친구들은 음전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인플레 관련주를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잘 대응을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내 계좌 방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최근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는 100%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다른 대응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인플레 관련주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물론 성공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리턴이 큰 대신에 하이 리스크도 매우 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플레 관련주, 인버스 관련주를 강하게 매수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플로우를 체크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이 와중에 비철금속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미국, 영국, 대러 제재에 비철금속이 상승하며 조일 알미늄 8% 상승, KBI 메탈 상한가 도착, PGA 메탈 16% 상승, 2구 산업 15% 상승. 전선 관련주 뭐 계속 올라갑니다. AI로 인한 수요 확대 기대감 플러스, 구리 가격 상승세 계속 기대감 터집니다. 대원전선 12% 상승, 가온전선 1% 상승, HD 현대일렉트릭 2% 상승, LS 일렉트릭 3% 상승. 요 친구들도 장 초반에는 분명 빠지고 있었으나 시장이 돌아오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진짜 강하네요.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망되는 조선사 실적 시즌이 다가오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뭔 일이 생기든 어차피 실적 좋은 놈은 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하나오션 4% 상승, 삼성중공업 1% 상승, KSP 6% 상승, 하나엔진 8% 상승. 반도체가 잘 버텨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전은 하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양전을 했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0.9% 하락, 한미반도체는 0.5% 상승으로 보합권의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스, DI라는 기업은 각각 17%, 19%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좋았습니다. 현대차 1% 상승, 기아 4% 상승, 삼성물산 3% 상승합니다. 저 PBR 관련 애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요 친구들도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전망도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 친구가 있었죠. 신한 제12호 스펙. 고가 5,300원, 시가 4,500원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황절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이스라엘 움직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